자, 밀면의 맛은. 아, 내 눈!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바다를 하러 가는 서비입니다. 자, 어이구, 오랜만에 오늘 동해바다로 왔습니다. 동해바다로 왔는데, 그동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낚시를 많이 못 왔는데, 시간을 내서 낚시를 오니까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마음입니다.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우후. 자, 어이구, 여기는 발판이 편합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낚시를 너무 오래 할 게 아니고 잠깐 할 거라서 그래도 제일 간편한 무어 낚시대를 챙겨왔습니다. 친구야, 너 어제 여기서 했었어? 저번에 했었어. 저번에 했어? 우럭 잡았어. 우럭 잡았어? 네. 우와. 몇 센치짜리? 25? 네. 어이구, 잘했네. 우럭 말고 다른 건 안 올라왔어? 다른 건 못 봤어. 대어 잡은 것 같은데, 친구? 지구를 낚았다, 같이? 메탈로 한번 해봅시다. 장거리를 쳐가지고. 친구야, 아저씨랑 누가 먼저 잡는지 내기하는 거야? 아, 내기는 아니고, 먼저 잡으면 자랑하는 거야, 알았지? 아저씨도 열심히 해볼게. 아, 내가 질 것 같은데. 코스가 장난. 너 낚시 경력 어떻게 돼, 친구? 얼마 안 했어? 얼마 안 했어? 네. 오, 알았어. 우리 셋이 한번 대결하는 거야, 세 명이서. 누가 먼저 잡나. 아, 캐스팅 멋있게 한다. 간다. 자, 여러분, 일단 요 30g 메탈로 최대의 비거리를 해서 바닥을 쓸어오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하고 있는데, 야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옆에는 초등학생 친구가 여기 자리에서 우럭을 한번 낚았대요. 25cm짜리.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도 여기서 뭐 좀 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자, 근데 여러분들, 요즘에 너무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. 슬픈 소식이라 하면은, 이제 낚시 카페를 들어가서 이제 정보도 얻고 하는데, 이제 카페에 회원분들이 정보를 올려주시더라고요. 이제 뭐 동해안이든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그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즉슨 쓰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, 참 이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, 여러분들? 뭐 제가 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깔끔하게 낚시를 즐기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이구, 쳐가라. 모르는 초등학생 아이와 지금 내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친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, 제가. 아, 근데 만만치 않네요, 이거. 오랜만에 낚시 왔더니. 여기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어요. 여기 조사님 저 끝에 두 분 계시는데, 아, 여기 고기 안 나오는 데인가? 짜라란. 톡톡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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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. 자, 멀리 가봐라. 대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. 오, 오, 잡았다, 잡았어. 오, 오, 끌고 가. 오, 내 꼬리 잡았댔지만, 어. 예,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바닷가에서 이렇게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. 볶음밥을 먹으면서, 여러분들. 아, 참. 밀면? 이거 밀면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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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